자, 초구 해커. 초구. 나 해커 이시 2구가 여긴가? 2구가 나 18이야? 15. 자, 초구를 제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유, 대장님 예.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왜 꼭 설명 안 합니까, 에커님? 잠깐만, 나 지금 빠졌잖아, 이거. 설명 안 하니까 빠지지. 아, 나 진짜 지금. 개꿀이죠? 포지션. 자, 여러분. 해커님 공 빠지고. 아, 뭘 그 이렇게 짧어, 이렇게. 자, 이 공은 회전을 다 주면 길죠? 두께는 절반 두께로. 원팁 회전으로. 백스윙을 조금 해야 돼요. 그래야 공이 좀 분리가 나겠죠? 하고, 이렇게 간결하게 싹 이렇게 얹어놓으면 공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지션. 포지션. 자, 포지션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 공은 생각보다 얇은 두께로 일적구가 이 빨간 거 뒤로, 흰 거 뒤로 빠지게끔 회전은 원티 똑같이. 오케이. 공이 없죠? 야, 이게 들어가네. 네? 뭐 코너웍이 없어. 새벽 되니까 테이블이 코너웍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회전을 다 주고 똑같이 우라마우스 슬쩍 얹어. 야, 초구를 못 쳤다. 이렇게 뜨들게 맞으려고 그러네. 자, 이제 3점. 일단 초구를 빼고 당달형을 먼저 보낸 다음에 두께형이랑 1대1을 남아서 제가 보내겠습니다. 자, 아주 얇은 두께로 끓여야 돼요, 여러분. 회전은 다 주고 아주 얇은 두께. 안 그러면 키스가 나죠? 흰 공이. 3점. 빨간 공은 키스를 내니까. 야, 잘 쳤다, 이거. 조금 두꺼운데요? 아, 됐어, 됐어. 됐네요. 여러분. 살짝. 좋게 맞았네, 또. 런 좋구요. 자, 런 좋구요. 야. 자, 여러분. 이 공은 길게 회전 다 주고 이빠이 끌어 놓으면 되죠. 너무 끌면 안 돼요. 당점을 너무 낮게 주시면 안 되고 두껍게 눌러서. 이렇게 치시면 되고. 야, 이것도 두께형 끄댕이 잡고 늘어져야 되네. 당달형은 빨리 보내주고 진짜로. 처음엔 농담으로 얘기한 거였는데 진짜네요. 자, 여러분, 이 공은 어렵죠? 어렵죠? 자, 여러분, 이거는 더블 쿠션. 간단하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은 제 느낌상 시스템이 아니고 감이니까 원팁 반 정도만 주고 약간 팔로우를 넣어서 올라오는 각으로. 자, 올라가죠? 두께형 올라가. 이게 어려워. 자, 초구 5점 좋습니다. 두께형 공 어렵다고 울고 있어요 지금. 야, 뭐 아몰랑 3단이 나왔어요. 초크치를 안 했답니다. 초크치를 안 해서 투코로 맞았습니다. 아몰랑 3단. 야. 자, 여기서 레지를 칠 건데. 자, 다이렉트로는 키스가 있으니까 빵 쳐서 내 공이 늦게 나오면 더 길게 치려고 하는데 그럼 코너로 갈 것 같아. 그러면은 당점을 올려서 코너 깊숙이 최대한 넣으면서 쳐보겠습니다. 자, 예비 퀴즈를 폭을 봐보세요. 하나, 둘, 좋고요. 셋, 넷. 이렇게 쳐서 공한테 지어 박는데 여기서 내 공이 예,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일적구를 절도 있게 지어 박을 거니까. 지렸죠? 자, 이 공은
다이렉트로 우란은 없고 5 쿠션을 쳐야 되는데 5 쿠션 칠려 하니 여기서 키스가 보여요. 빨간 공하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왼쪽으로 붙여놓은 사이에 내 공이 길어지도록. 약간 이거는 일적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회전을 중상단을 주고 이렇게 치면 편하게 길게 빠집니다. 야 뭐야 이거? 키스가 낫죠 아유? 야 당점을 좀 낮췄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 잘 꺾여가지고. 키스가 컨트롤이었습니다 여러분. 케이블이 잘 꺾이니까 좀 올렸더니. 자 여러분 이 공은 빨간 거를 제각 돌리기 코너 부분까지 치면 되죠. 회전을 많이 주고 3에서 회전이 왱 타게끔 쳐야죠. 그러려면 1접구가 너무 아니 수구가 원쿠션이 너무 빨리 맞으면 안 돼요. 느린 동작으로 큐를 길게 팔로우를 넣어서 당점은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야 너무 끌었네요. 앉아. 네. 혼자서 궁시러 혼자서 뭐 이 공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 깔끔했습니다 지금. 포지션도 좋고요. 여러분들 두께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두께가 지금 하는 말을 제가 리와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코너웍이 없어가지고 불안하답니다. 얇게 간답니다. 긁는 됩니다. 긁혔네. 컷쇼샷 나왔네. 컷쇼샷. 야 2점. 계속 두께형 멘트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비껴치기 쳐야겠죠 여러분. 그러나 치는데 약하게 치면은 포지션이잖아요. 약하게 치면은 포지션이랍니다. 세게 쳐가지고 수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약하게 쳐야 수비가 되지 세게 치면은 아 한 바퀴 더 돌린다는 얘기죠. 어 알겠어 속마음을 읽었어 이제. 먼저 1등을 하고 불이 피터지는 것을 방송실에서 구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밀리냐고. 이게 왜 밀리냐고 이랬습니다. 이게 왜 밀리? 당점을 낮게 주. 단점 낮게 주니까 밀리지. 이 공은 아니, 그 속구치지. 자 이렇게 10 라인 뽑혀서 길어진 거지. 당점 올렸으면 10보다는 조금 긴 각도로 맞을 거예요. 키스는 이 안쪽으로 두툼하게 치고 내 공은 근데 안 풀렸잖아. 예, 여기가 가까운 두꺼운 두께로 자 숏 팔로우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폭으로 칠 거예요. 하나, 둘, 자 이렇게 좋고요. 이적구하고 많이 도망가지 않게 좀 치는 거고 자, 하프레지가 보여야 되는데 하프레지가 다이렉트 안 보입니다. 큰일 났어. 안 보여. 그러면은 일적구 비껴치기를 칠 건데 아 이런 거 치면 또 시깎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오마옷이 레드를 길게 쳐보겠습니다. 스트로크는 아까 여기서 레드 쳤던 것 같은 스트로크로. 개꿀이죠? 하나, 둘, 하나, 둘. 어, 삑딱이 났습니다. 아~ 어색한 소리가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죠? 힘이 없죠? 네, 끌 좀 안 내렸죠? 내렸습니다. 내렸어요? 네. 이 세 개 숫자가 모르겠어요. 내가 이해 못 하는.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 물어볼 수 있지. 자, 여러분, 이거는 짱꼴라를
직격 뒤돌이치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다 주면 짧거나 후크로 맞겠네요. 그러면 회전을 적당하게 줄이고, 너무 줄이면 안 돼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는 얹히는 것도 아니고 미는 것도 아니요. 이건 갑자기 사투리가 나와버렸죠? 그렇게.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좋았죠? 아, 좋았습니다. 얹히는 것도 아니고 미는 것도 아니요. 자, 2점 대 6점 대 3점. 야, 누가 한 명은 끄댕이를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 이 공은 일적구를 제법 도톰한 두께로, 회전은 너무 잡으면 안 되죠? 원팁 좀더 주고, 빵도 아니고 끄는 것도 아니에요. 때려서 중단 정도 힘있게 딱 끊어서 때리는 거예요. 끊어서. 아, 아, 얇았습니다. 얇았어요. 자, 두께 씨가 하는 얘기를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변을 해서. 칠 게 없죠,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라 뒷방치입니다. 아, 이런 뒷방이요? 이런 뒷방? 아, 제대로 봤네, 초이스를. 야. 쪽팔릴 거 없습니다. 야, 이러면서 수비가 됐어, 이거. 야. 자, 역삼동, 역삼단을 치려고 했는데, 각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키스를 이렇게 얇게 빼면서, 내 공을, 제킬아웃. 부드럽게 제킬아웃으로 해서, 5 쿠션. 3 쿠션은 거의 맞을 일이 없을 거예요. 쳐보겠습니다. 자, 5 쿠션. 맞으면 아, 포지션이 괜찮을 것 같아요. 지렸죠? 아, 좋습니다. 하쿠레지가 보여야 된다. 그렇지. 좋습니다. 이 공은 얇게 쳐서 흰 공을 여기다 갖다 놓고, 빨간 공을, 내 공은 이렇게 짧게 보겠습니다. 야, 갑자기 다리가 저려갖고 한번 찾다가 선물했습니다. 야. 아주 몸 쓰는 게 자연스러웠죠, 여러분? 야, 어우, 야, 그렇게 얇게 맞을 줄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칠 거예요. 근데 내 공이 거의 일자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데, 이런 공은 두껍게 치면은 오히려 더 밀립니다, 여러분. 두껍게 치면 이렇게 짧게 가요. 그래서 얇은 두께로 얘가 여러 일적구의 두께를 잡으세요. 그러면서 회전은 많이 주면 짧겠죠. 회전을 거의 느낌팁 정도, 한 원팁 정도로만 주고 치는 거예요. 예비 퀴즈는 살짝 깨작깨작.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쳐서 퉁. 일적구 두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죠. 자, 조금 셌어요. 야, 야, 이거 어떻게 쳐야 되지? 맛에 찍어야죠. 마세일을 한번 진짜 못 치는데, 마세일을 한번 찍어 볼게요. 라인을 보고. 거긴 끌리는 당점이죠? 그렇죠, 거기죠. 아, 너무 끌렸다. 야,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 아, 처음에 당신이 좀 맞았던 것 같은데. 아, 그래? 뒤돌리치기 떴죠? 아, 공을 그러고? 이상하게 맞아서 그래. 3점차 칠 때. 자, 지금 이 공은 회전을 좀 빼서 칠 거기 때문에 30점도에 맞으면 돼요. 일적구에 타격 안 넣고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얹혀서 공을 칠 겁니다. 응? 지금 새벽은 얇게 맞아. 새벽은 얇게 맞죠? 얇게 맞아. 빠지는 줄. 자, 이 공은 제각 돌리기 딱 각도는 초라미 각이 있네요. 3쿠션의 답은 한 30 정도 됩니다.
제공의 출발이 65와 74이네요. 아주 얇은 두께. 아주 좋습니다. 힘 빼고 얇은 두께. 야, 진짜 지렸다 이거는. 뭐 이런 정도는 다 치죠. 아, 점수는. 아, 이거는 저기 얼지만 훌륭했습니다. 굉장히. 아,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더블 쿠션. 자, 회전은 보니까 투팁에서 얹어놓으면 될 것 같네요. 예, 네, 조금 내려가네요. 아, 순서 잘못했네. 너무 내려갑니다. 대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그런 냄새가 확 나는데? 역 디펜스 갑니다. 디펜스 했다고 지금 혼났습니다. 역 디펜스 갑니다. 와, 진짜 내용 있었다. 이거 못 쳤지만은 내용 있었어. 일단 내 진행 방향이 저 글자에 가면 내용 있는 거야. 잘 친 거지. 어, 굉장히 잘 친 거지. 자, 이러면 저는 당달령을 공을 주겠습니다. 자, 바운딩을 치겠습니다. 빨간 공을. 주기도 전에 맞출 듯. 전 이 공을 여기서 진짜 안 되더라고요. 많이 튕길 것 같아서 내리면 또 이렇게 되고. 하지만 키스가 여기서 야!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야, 지렸다. 들어가시죠. 지리죠? 지리죠, 여러분? 아, 댓글 1점 뺐나요? 아, 예. 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이거 설명 안 하고 칩니까? 아, 설명 예, 안 하고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야, 이거는 왼쪽으로 되게. 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칠 수도 있고, 3단을 칠 수도 있고. 이게 오른쪽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뭐 돌아 나갈 일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못 치면은. 두툼하게 치면서, 회전을 주면은 많이 주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두툼하게 치면서, 저쪽 코너 쪽보다, 코너 쪽으로 설정을 하고, 회전량을 거의 반틱 정도로만 주고,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PPP. 자, 포르코 DM 뭐다, 여러분? 예. 자, 여기 10 정도를 노리고. 자, 이쪽으로 빼기 때문에 키스가 두껍게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얇게 치면서 회전을 많이 살려서 가겠습니다. 얇게 치면서 회전은 이런 각도는 10시를 주고 칩니다. 자, 10을 맞춰서 내공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쓰냐? 기도! 기도! 뒤에 게 보여야 돼. 안 보이면 빵꾸를 칠까? 자, 이러면은 뒤에 거 안 보이니까 앞에 거를 무라를 쳐서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잉글리시를 보면 코너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노잉글리시가 출발이 22, 코너 11,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10 정도를 노잉글리시로 치는데 떨어지는 각도가 좀 생길 수도 모르니까 비겁하게 마이너스 줄 수도 있고. 일단 쳐보겠습니다. 살짝 비겁하게 마이너스 들어간 느낌. 아, 안 비겁했어. 저는 안 비겁해요. 야, 비겁하게 왜 못 주냐 마이너스를. Next. 왔죠 여러분? 뒤돌려치기. 이거는 뭐 회전 다 주고 덜 주나 다 주나 빠질 데가 없죠. 빠질 때가 있나요? 없죠. 어우씨, 잘못 맞았습니다. 두께형 마이크 줄까요? 마이크 한번 마이크 주면 잘 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줘봐 줘봐. 자, 이 공은 어렵네요. 터치 하겠습니다. 자, 리버스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게 회전은 옆단 회전에 힘 빼고 얹어놓는 방법으로 치도록 하죠. 타고 퉁키고 그렇죠? 9대 3입니다. 아, 초이스 자체가 리버스가 살벌이 많네요. 리버스, 더블 이런 게 너무 많아. 그거 다 에라하면서 디펜스거든요. 제가 우라를 잘못 쳐서 그래요? 해커를 공을 주고 해커를 보낸 다음에 당나라 1대를 해야겠어요. 안 되겠어. 제가 좋아하는 공이죠? 이 공은? 좋아한다는 거는 뭐죠? 실수가 없다. 땡큐 쪼갱 20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오스. 자, 이 공을 학교로 칠 건데 오른쪽으로 치자니 여기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코너에서 크게 돌아요. 이런 테이블은. 그래서 왼쪽으로 칠 건데 키스가 원쿠션 키스가 있으니까 얇게 치면서 회전을 많이 주고 치겠습니다. 회전량은 엎드렸는데 딱 보니까 9시에서 10시 사이로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전량을 많이 살려줘야 돼요. 뭐야? 퉁! 야, 너무 많이 살렸다 이거. 아, 이 공은 뒤돌려치기 도톰한 두께로 회전은 다 주고 내 공은 일적구를 따라가는 키스배기로 치면 되겠죠? 회전은 많이 줘야 돼요. 이렇게 치면 되는데 좋습니다. 다음 공. 다음 공은 앞돌려치기 짧게 맞아 있죠? 얇은 두께로 살짝 끌어서 회전은 다 주고 간결하게 맞아 있죠, 여러분? 맞긴 투코로 맞아. 투코가 맞아 있습니다. 맞긴 투코로 맞아. 내 공이 뭔 공이야? 놀공. 아, 진짜 싸납네 뒤에. 완전 싸납네 공 자체가. 지면 뚜껑, 이거 지면 뚜껑 날아갈 것 같은데 안 보여. 이거 이기하는 데고. 여러분, 자 회전 다 살려치겠습니다. 쪽만 안 나면 들어갈 것 같아요. 오, 나이스. 야, 진짜. 야, 두께서 살아나나요? 여러분, 기분 제가, 한번 좋게 해주고요. 제가 감긴 것 같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저 일점 쳤다고 어깨 뻥 들어갔다. 끝나 보면 압니다. 누가 감겼는지는. 네. 끝나 보면 알아요. 누가 감겼는지는. 자, 3팁 치면 무조건 앞으로 빠져나가요. 2팁으로 들여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풀 파워. 아, 세팀 쳤어야 하네요. 자, 바꾸시고요. 야, 길게 능력 좋네. 길게 빼기가 쉽지가 않은 공이었거든요. 자, 이 공은 자 노란 공을 비껴치기를 치자니 들어갈 데가 없고 이 우라를 치자니 이 키스가 보이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자 코너 쪽으로 빨간 공을 보내면서 제 공을 약간 회전을 좀 덜 먹게 치는 방법으로 쳐보겠습니다. 그래도 나오면서 키스 날 확률이 굉장히 큰데 한번 쳐볼게요. 잘 퍼트려 이게 잘 퍼트려 놔야 됩니다. 속도가 빠르면은 길게 남아서 저 사이로 무조건 빠집니다. 잘 퍼트려 놔야 돼요. 자, 이 공은 빨간 공 우라를 칠 건데, 자, 키스를 이쪽으로 빼는 절반 두께로 설정을 할 거고요. 내 공은 가까이 있으니까 회전량은 많이 주면 안 되겠죠. 10시, 11시 방면을 두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게 치진 않겠습니다. 넘어갔네요.
야, 이렇게 편하게 넘어간다고? 너무 얇았다. 자, 이 공은 여러분 대회전 맞아 있다. 짧게 갈지 모르죠. 우리가 회전을 거의 느낌팀이라 우회전에서 아주 두툼한 두께로 힘있게 코너 쪽으로 보내주면 빠질 때가 있겠죠. 빠졌죠? 야, 이렇게 두껍게 쳤는데도 공이 길게 갑니다. 자, 이런 공 실패하니까 공이 좀 괜찮네요. 네. 아, 어렵네. 제가 좀 쫓아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공이 어렵네요. 노란 공은 쫑이 보여요. 쫑. 노란 공은 쫑이 보여. 아, 좀 자신 있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노란 공은 쫑이 보여요. 혼자 속삭이지 마시고요. 좀 자신 있게 좀 얘기해주세요. 뭐 자신이 없어서 그래 당구가. 당구가 자신이 없는데 뭐 자신 있게 뭐 소리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얇게 끌겠습니다. 5 쿠션으로. 여기서 아. 자, 이 공은 빨간 공 3단을 치면 되겠죠. 3단을 치는데 자, 이 공을 쳤을 때 많이 내려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1족구가 두꺼운 겁니다. 두꺼운 거기 때문에 저 공의 4분의 1 두께를 계량을 하시고 회전은 무시를 치시면서 탄력 있게 땅 박으면 두께가 얇으면 덜 내려가요. 근데 회전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무시로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역시 이 테이블은 잘 안 내려갑니다. 야, 곡선을 그렸는데도 안 내려간다. 신기하죠? 야, 자, 빵꾸 맞아 있죠? 야, 너무 잘 들였다 공을. 여러분, 야, 공을 이런 걸 빵꾸 치면 절대 안 됩니다. 속는 거예요. 회전은 오히려 역회전 느낌 팁을 주시고 생각보다 얇은 두께, 당점도 내린 상태에서 제압 돌리기 대회전을 치시면 돼요. 포지션이 맞아 있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 자, 여러분 이 공은 승부를 걸까? 앞돌려 치기를 두툼하게 코너까지 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은 우회전. 키스가 살짝 나면서 포지션이 괜찮죠? 앞돌려 치기 다시 한번 원팁 이내에서 생각보다 도톰한 두께로 힘있게 밀어서 너무 돌렸죠 큐를? 어디까지 가니? 어디까지 가? 괜찮네 생각기가. 야, 이번에 신경질 썼네 우리 당달령이. 여러분 신경질 썼어. 저 식각기를 안 치면 칠 게 없어요 솔직히. 근데 초공을 떼놔야 하잖아요. 남자가 공격 한번 하겠습니다. 남자가 나온다. 여전 다 주고 조금 스피드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디펜스였어요. 진짜 디펜스였어요. 속았죠? 이게 뭐 디펜스. 와, 진짜 디펜스 할 줄 안다 우리 두께 형이. 자, 이 공은 아까 같은 제가 쳤었던 학구처럼 치면 되는데 기울기가 아까 전에 이런 기울기였다면은 지금은 더 내려가 있는 기울기예요. 열로 내려가면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공은 자동으로 공이 밀려지는 각도입니다. 편한 두께를 쓰게 되면. 그런데 코너로 들어왔을 때 너무 내가 세게 치지만 않으면 코너 쪽에서 회전을 다 줘도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임팩트 양은 너무 처질 수가 있으니까 살짝만 붙여주겠습니다. 투스피드를. 자, 이렇게 치면 넘어갈 데가 없는 공입니다.
아니 둘이 동시에 나갔네. 천천히 잡아야 돼. 자, 이 공은 쓰리가락을 칠 건데, 자, 쓰리가락을 회전을 많이 살린 쓰리가락을 쳐보겠습니다. 왜냐? 빨간 공이 노란 공보다 올라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으면 알다마 칠 때 이렇게 꺾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게 여기서 알다마를 치는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량을 저는 넉넉하게 15를 회전을 많이 들고 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물론 15보다 더 길게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5를 맥시멈으로 각을 잡고 쳤을 때, 자, 지금 43입니다. 그러면 30을 계산하면 33인데 요 정도만 쳐도 됩니다. 여기서 회전을 다 살려서 하나, 둘, 터트려 놓으면은, 야, 뭐죠? 아, 회전 다 못 살렸어요. 원쿠션에서 옆으로. 아, 나 진짜. 이 공은 빗겨치기 회전이 테이블 상태상 맥스에 걸려있네. 얇은 듯해 큐를 길게 뻗지 않고 쇼트로 짧게 잘라서 회전을 맥스로 주고 간결하게 둘, 셋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5점 남았습니다. 당장 네, 나머지 5점. 자, 디펜스가 됐죠. 디펜스가 됐죠. 큐거리가 안 나오네. 그러면서 이 공은 7 공이 없다. 그래서 수비는 하지 말자. 왼손으로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왔어, 어떡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차례가 왔어. 이게 온 것 같아? 공을 차례가 왔습니다. 공 끝까지 봐봐. 네, 여러분들 작전이 한 명 빨리 보내고 치려고 했는데 둘이 동시에 나가게 생겼어요. 11대 11, 13 쳐가지고 동시에 나가고 나 혼자 치게 생겼어요. 이제 수비 없습니다. 무조건 공격입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직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방 지금 칩이 6개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축방입니다. 지금부터는 축방. 자, 억각 살벌하니까 하단 넣고 두께는 반 두께 정도만 써서 쫑을 빼고 풀로 넣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야, 우리 두께스가 이런 공을 칠 줄 안다고? 여러분, 지금은 뭐냐? 축방입니다. 저는 축방이라고 생각하고 다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축방입니다. 자, 우라를 치고 싶은데 오늘 이상하게 똥이 많이 나. 그럴 땐 피해야 돼요, 여러분. 고집히다가 망합니다. 이거는 대회전 치겠습니다. 대회전 한 번만 멈췄다 가면 돼요. 야, 잘 쳤다. 뭐 안 맞으면 뒤로 맞습니다, 이거. 상대방이 쳤는데 잘 쳤다고 하는데 상대가 계속 슬로우 빠지라고 퍼지라고. 자, 이 공은 지금 축방입니다. 저는 무조건 축방이라는 생각이 잘 맞는 당구가. 누가 들으면 축방 잘 치는 사람인 줄? 여러분, 이건 어떻게 치냐면은 쓰리쿠션을 치겠습니다. 이쪽으로 월드컵 결승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얍! 아, 맞았어. 야, 이거 8개 남고 당달력 5개, 저 9개 남았어요. 여러분, 축방입니다, 지금. 지금 3점 쳤나요, 제가? 축방이라고 생각하니까 당구가 잘 맞네. 자, 코너까지 다 집어넣겠습니다.
축방입니다, 여러분. 사자. 자, 이제 좀 할만하죠. 지금 축방입니다. 오늘 우라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붓기가 조금 아직 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뚱뚱하게 치겠습니다. 뚱뚱하게 일자로 빼겠습니다. 좀 사이로. 깔끔하죠? 와, 나머지 6점. 당달 갑자기 2연걸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땡큐 쪼갱 20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오스. 저는 이만 자러 가볼게요. 우리 바보 트리오들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월요일 날 봬요 하트. 이건 없다. 진짜 없다. 진짜. 야, 멍청아. 왜 이렇게 빨리 이거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완전 지금 두께씨 기고만장할 뻔하는 거 볼 뻔했어요. 야. 자, 이 공은 자, 지금 이적구가 저기 센터에 있기 때문에 더블도 어렵고 3단도 어렵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자, 7시 당점을 두고 Q각도를 아래로 꽂은 다음에 최대한 깊숙이 들어와서 여기서 서서 가게끔 위에서 서서면 안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 보내면서 회전을 많이 주면서 내 공의 스피드를 보내면서 방수를 최고 많이 있게 만들면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될까봐 이걸 안 치려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안 내려가는 테이블입니다. 자, 당달의 턴. 아, 나 진짜 너무 내려갈까 봐. 저 집중 타임이다. 여기서 이제 5점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못 치고 나가면 이제 큰일 나요. 이제 두께가 바짝 쫓아와가지고 오로지 승부는 두께 승부밖에 없네요. 얇은 두께를 치면 되죠. 회전은 다 살려놓고 얇은 두께를 치면 됩니다. 어? 조금 두껍나요? 와. 자. 좀 전에 제가 5점 쳤죠? 4점에서 9점 됐으니까. 이게 빠져버렸네. 자, 이번에. 하, 종이다. 자, 진짜 이제 웃음기 빼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혹시나 너무 집중해서 패션 못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거 종이거든요, 우라는. 오늘 우라가 좀 안 맞네, 사례가. 얇게 긁겠습니다, 이것도. 얇게 긁겠습니다. 얍! 오, 좋고! 야, 나 진짜 되는 줄 알았어, 이거. 아우! 자, 이거 쳤으면 됐는데. 자, 이러면서 디펜스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웃음기 확 뺐으니까, 이제 뭐, Q에 그 정은 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자, 이 투가락을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자, 이 투가락 재는 법을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쿠션에서 봅니다. 9에요, 9. 10은 아니고 9. 자, 9. 여기는 길이 10입니다. 그럼 19를 보면 됩니다. 똑같죠? 어쨌든 여기 들어와야 되는 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를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19를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 자, 플러스 5. 방금 시스템은 특이하네. 자, 1시 정도 방향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은 지금 제가 62 정도에서 20이라고 잡았으면은 42. 42 정도를 칠 건데, 그래서 터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제가 웃음기를 뺐으니까. 차! 정확한 시스템이죠? 차! 지렸다. 이거는 개짝대기 시스템이라고 중대 칠 때 한창 배웠던 시스템입니다.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자, 이 공은 일단은 학구를 칠 수도 있고 따블을 칠 수도 있고 따블을 일단 세워놓고 볼게요. 자, 세워놓는데 아, 자, 그럼 여기서 1.5에서 1 원포인트 이 사이를 떨어뜨리면서
쳐볼게요. 자, 두께는 생각보다 얇은 두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회전은 무시. 야, 뭐야 이거? 그렇지. 다이렉트로 됐습니다. 다이렉트 쳤어요. 제가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다이렉트로 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진짜 저기 뭐지? 그 뭐 있는데 속담. 자, 이 공은 칠 게 없거든요. 한 2m를 벗어나가 가지고는 막 공이 다이렉트. 그런데 제가 수비를 여기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우리 당단형이 되어 있으니까 안 할게요. 아, 좋아요. 아, 짝꿀라 잘 쳤어요. 포프션으로 갈 건데 두껍게 끌면은 다이렉트예요. 얇게 막고 앵. 앵이 중요한 거야. 부스터를 붙여줘야 돼요, 여기다가. 자, 보세요. 얇게 회전은 많이 주고. 넣었다 빼는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알죠, 여러분? 아뜨거 샷. 에디 목스가 많이 하는 아뜨거 샷. 뱀샷이네. 그렇죠. 살짝 아뜨거 샷을 보여드릴게요. 아뜨거. 얍! 발로가 깊었어요. 얍! 아, 깊었어요, 발로. 지금 덜 뜨거운 샷이 나갔어요. 굉장히 뜨거운 샷이 나갔어야 되는데. 뜨거울 뻔만했어요. 안 뜨거웠어요. 아, 뜨거운 샷을 하는 이유는 많이 끌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 얇게 나오나? 아, 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얇게만 맞을 수 있으면 진짜 아, 완전 좋은 공인데. 끌어쳐야겠죠, 여러분? 굉장히 공이 어렵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키스를 어색하네. 좋습니다. 아, 나이스. 좋고요. 키스 빼는 게 조금 어렵긴 했는데. 나머지 4점. 네. 자, 이 공은 다이렉트로 치면 되겠네요. 회전은 적당량 다 주는데 원쳐넣으면 되겠죠. 3점. 좋습니다. 자, 꼬미샷이네요. 이런 거 헛구마옷이 안 됩니다. 꼬비를 쳐야 됩니다. 살짝 끌어놓으면 돼요. 살짝 끌어놓으면 회전이 많이 먹겠죠. 회전이 많이 먹겠죠. 2점. 자, 2점 나왔습니다. 이때 그냥 바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자, 뒤돌려치기. 해커 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길게 치더라고요. 이 테이블이 생각보다 많이 짧은가 봐요. 하지만 두껍게 회전 다 주고 빵 얹어서 빵 얹어서 쳐야겠죠. 나머지 1점. 2점 아니야? 나머지 1점. 자, 나머지 1점.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는 맞아있는 절대 빠질 수 없는 되돌려치기. 테이블 상태가 안 좋으니까 회전 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당한 두께를 치시면 되겠죠. 나가! 제끼라고 했죠. 나가! 굿샷. 굿샷입니다, 여러분. 굿샷. 이제 해커랑 저랑 남았네요. 여러분, 이 공은 약간 여기 있는데. 자, 여러분, 아, 먼저 졸업했네요. 먼저 졸업했어요. 이제 마이크 끄세요. 형 혼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자, 이제 마이크 끄세요. 야, 된다고. 자, 짧죠, 짧죠, 여러분.
자, 당달 먼저 졸업했고요. 아, 좋고요. 아, 순댓국 따뜻하게 한 그릇 하고. 아, 여러분들 식사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아이고. 좋습니다. 아, 현재 몇 대면? 야. 두께가 15개 치니까 6개 남고. 해크가 20개 치니까 7개. 야, 7대 0 나와. 야, 공이 생각보다 L입니다. 이 공이 지금. 이게 애공이 이게 치니까 설명이 잘 돼. 사람들이 이 공은 지금 뒤돌려 치기를 칠 수가 없어요. 이거 생각보다 칠 수가 없는 게 일적구가 가는 사이에 못 나가고 키스가 나요. 그래서 이 공은 안 되고 다른 거 치죠. 빗겨치기 쳤습니다. 자, 여기서 서줘야 돼요. 눕지 않고 이렇게 위로 살짝 서주고. 야, 넘어섰다. 넘어섰어. 아, 공이 열렸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자, 얇은 두께로 일접고 얇게 살짝 제끼고 회전은 맥스로 주고 부드럽게 밀듯이 잘 쳤죠. 빠질 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7점이 23점 직방 칠 때 원가락 잡아주면 되나요? 한 가락구는 그렇고요. 원투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공 섰죠? 또 포지션이에요. 맞기만 하면. 코너 깊숙이. 좋아요. 좀 짧나? 맞겠죠? 그래, 좀 짧더라고. 이 정도 와야 되는데, 약간 이런데 맞았어. 야, 거의 끝나는 찬스였는데, 두께. 아, 아깝네요. 자, 해커는 분명 이걸 이제 더블 쿠션 칠 거예요. 왜? 이렇게 치면 성공시키면 되고. 당연히 일적구는 안 맞아도 이렇게 디펜스가 되기 때문에 회전은 약 2팁 정도 원지는 사실로 생각보다 깊게. 그렇죠? 너무 내려옵니다. 아, 이야, 많이 퍼졌는데 안 맞아도 네, 원가락 투가락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죠. 라인 그려드리고 있죠. 자, 이 공은 아마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끌어칠 거예요. 꼬미 형태로 이렇게 회전 먹고 지금처럼. 야, 대회전 친다고? 뒤돌려 치기 끌어서 칠 것 같은데 많이 끌죠. 이제 이건 뭐 그냥 끌어내기만 하면 그냥 성공하는 공이니까. 아, 못 끌었어요. 아, 생각보다 아주 두껍게 끌어야 됩니다. 느린 동작으로 소주도 뭐 가볍게 한 잔, 뭐 한두 잔 정도 먹고 퇴근해야죠. 그렇죠. 저런 더블은 아까 감사합니다. 저런 더블은 구장의 테이블 상태마다 완벽하게 많이 틀려서 어려운 공입니다. 자, 얇은 두께 승부 걸고 있죠. 코너 깊숙이 이렇게 넣어서 들어가고 있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원래는 더블 쿠션 레슨을 한 게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다가 올리지는 않았어요. 더 기초부터 하고 나서. 좋습니다. 이거는 옆당점이나 옆당점보다 약간 윗당점에 빵 쳐서 살짝 휘면서 대회전. 돌리기만 하면 거의 뭐 빠질 데가 없습니다. 아, 바로 치네요. 와, 바로 치면. 와. 자, 나머지 5점. 야, 뒤돌려치기 나왔죠. 회전 맥스는 아니고 도톰한 두께 약 30언저리 라인을 맞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좋습니다. 포지션 지리죠? 포지션 지리죠? 어, 태아가 어서와라. 자, 빵꾸가 그림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화면에서는 맞아 있는가 봅니다. 야, 맞으면 거의 이제 3. 자, 맞아 있네요. 좋습니다. 어, 잘 맞았어요. 잘 맞았나? 야, 잘 맞았어요. 아니다. 야, 넘어갔다. 야. 예,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큐 끝을 들어 올리면
공을 이렇게 빽빽, 그러니까 역회전을 매기는 효과와 비슷해져요. 그래서 쿠션이 공 자체 그 아, 잘 쳤다. 일적구가 그 단쿠션 가까이 붙어 있을 땐 힘이 너무 살아서 힘기 때문에 공이 오히려 솟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샷으로 공을 많이 제껴 끌어놔야 돼요. 자, 나머지 2점 회전 다 주고, 자, 맞는 지점은 요 지점 요렇게 더 들어와야지. 요 정도 더 들어오고 요렇게 누워서,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1점. 네, 중고당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자, 돗대 남고요. 자, 뭐 거의 이거는 뭐 해설이 필요 없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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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있죠. 자, 자, 게임 셋. 야, 좋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자, 오늘의 저기 오늘의 순댓국은 두께씨가 당첨된 걸로. 땡깡 부린 후구치기 들어가고 있죠. 후구치기. 자, 후구를 일단 5점을 쳐야 돼요. 그래야 뭐 그 다음 땡깡도 뭐 부려지든가 말든가 하죠. 막 초구 막 1점 남으니까 후구 있대. 후구 있대. 자, 후 막큐 남았을 때, 막 1점 남았을 때 후구 있다고 우겨가지고 지금 후구를 치고 있죠. 우리 아, 방송에서 뭐 후구 있지 뭐. 예. 우리 방송에서 후구 뭐 없던 적 있나 막 이러고 있어. 자, 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구. 좋습니다. 뭐, 당나려면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걔 뭐 1등이지 뭐. 자, 우기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게 맞으면 돼요. 자, 야, 아, 맞았어. 야, 이제 계속 치면서 이제 일단 치고 나면 우길 거예요. 일단 그때 가서 대처하도록 하죠. 야, 와, 개진지하다. 어, 이거 이상한데? 야, 자, 3점. 자, 야, 2점 남고. 자, 2점 남았습니다, 이제. 아, 진짜로. 죽방 치러 갔는데, 배가 남았는데, 잘렸어, 마큐야. 못 치면은 지금 어린이야. 그런 심정인 것 같아. 어. 살벌 신중하죠. 오! 자, 돗대. 돗대 남았습니다. 이거 치면은 다시 셋이 또 새로 출발해. 20개 또 돗대, 돗대 남았습니다. 또 다시 쳐. 또 뭐라는 거야. 나 지금 뭐라고는 뭐 이거 치면 뭐 셋이서 뭐 20점 다시 넣고 쳐 그러고 있는데.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죠. 애초에 룰을 잘 후구 있대. 후구. 아, 쳐라 쳐. 제발 쳐라. 아, 우라 짧게 치고 있죠 지금. 치고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못 쳤습니다. 자, 못 쳤습니다. 자, 못 쳤습니다. 일단 두께씨 들어오십시오. 아, 두께씨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야, 자, 못 쳤습니다. 방송 살렸고요 또. 자, 엄마. 살벌합니다. 아, 들어와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와 갖고 두께씨, 예? 내가 이겼 여기서 쳤으면 다시 셋이 또 쳐야 한다고. 아, 또 다시 한 게임을? 승부치기도 아니고? 승부치기 아니지. 처음에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아니, 그거 있는 얘기 뭐지? 룰이야 그냥. 에? 뭐 말할 필요 없어. 룰이라니까. 그 룰을 왜 돗대 남았을 때 나오냐고요. 아, 이제 모르는 줄 알고 다시 말해줬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깔끔하게 됐죠? 깔끔하게 인정하십니까? 예, 네, 인정합니다. 네. 아, 자, 다시 한번. 야, 오늘. 자,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하는 건가요? 네, 이제 진정한 마무리. 오늘 구원을 이제 해커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저희는 한 거를 다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끝나고 나서 술 먹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댓국을 두 개만 시키고 공깃밥 하나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저는 배가 별로 안 고픕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제 오늘 2만 원 땄잖아요. 2만 원 땄잖아요. 2만 원 맞다. 2만 원 땄잖아. 아니, 순댓국이요, 가는 데가 한 그릇에 11,000원이에요. 아, 거기 말고
응? 왜 거기 비싼 데를 가? 알았어, 9,000원짜리? 여기, 여기 앞에 7,000원짜리 있어. 아, 9,000원짜리 가자. 7,000원짜리, 7,000원짜리. 시니즈로 가자. 아니, 7,000원짜리. 시니즈 어디? 아니, 7,000원짜리 먹어가지고 뭐 장난해. 지금 뭐 두 번 순대국밥을 11,000원짜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11,000원짜리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여기가 난, 맛있어. 나는 콜을 안 했어, 그때. 아, 여기가 비싼데 제가 5,000원대부터 먹었던 데인데 지금 11,000원이 됐어요. 미쳐버리겠어. 7,000원이지. 73, 21, 21,000원. 자, 20,000원짜리 낼게.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난 몰라. 뭐 갑자기 난 몰라. 아니, 순댓국 21,000원. 근데 순댓국에 소자는 내기로 했잖아. 분명히 순댓국 내기 했잖아. 아. 정확하게 해야 돼. 아. 술을 내가 안 넣었잖아, 거기서. 아, 여태까지 우리 한 번도 이렇게 먹어본 적 없나? 아, 먹은 적, 먹은 적 있나? 술 없이, 어. 난 안 먹은 적 있지, 한 번. 한 번 있지. 아,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어. 아. 아니, 뭐가 답답하고 뭐가 구질구질이야. 73, 21 아니야? 순댓국? 얼마냐, 순댓국이? 한, 보통 8,500원이나. 뭐, 7,000원짜리가 어딨어요, 근데? 83, 24. 4,000원 줄게. 9,000원이라고, 9,000원. 9,000원은 비싸지, 솔직히 말하면. 어, 우리 늘 먹던 데가 9,000원, 형이 좋다고 잘 먹잖아. 알았어, 알았어. 됐다, 가자고, 일단. 두끼 형, 나 세팅했으니까 나는 그냥 먹을게. 너? 너? 너 쳐, 나랑! 어, 쳐! 뭘 공짜 어딨어? 나는 일하는 시간이 아닌데 세팅을 해줬잖아. 아. 아니, 뭐 공짜 어딨어. 쳐, 나랑. 뭐 이상한 소리 했어, 개나리가 지금. 아, 잠깐만. 유튜브 보시는 분들 우리 추천 80개만, 70개만 더 해주시면 1000개 넘는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아프리카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형도 순댓국 먹을 거잖아. 야, 나는 공깃밥 하나 내 돈 주고 사 먹을게. 아, 사 먹는데. 알았어요. 나보다 형님은 2만원. 어... 나보다 형님은 2만원. 나보다 동생이 만원 내요. 두께 형. 순댓국 먹고 싶은 거. 두께 형. 아. 그런 생각이다. 현민이를 잡고 함께 쳐라. 너 한 게임 쳐볼래? 얘를 꼬셔가지고 진짜로 그냥 너 이거 자식 있잖아. 쇼게임으로 16대 15 얘를 걸어 빨리.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할까? 16대 15 아니 맞다이 놓을 테니까 지면 네가 다 사. 에이 그건 안 돼. 아니야 한번 맞다이 놓고 한번 해봐. 형이 형이 지면 형이 다 사는 거잖아. 내가 다 사는 거. 그래 그래 그래. 야 두께씨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한 거야. 콜. 야 왔어. 야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콜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콜이에요 그냥. 야. 아, 나는 좋잖아. 뭐 어차피 꼴 보고. 아, 나는 그거잖아. 자, 추천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추천 한 번씩 눌러 주셔야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본 매너잖아요. 예, 추천 한 번씩. 자, 아프리카 한 번씩 다 눌러 주시면 진행 안 해. 한번 꼬라지 한번 불릴게요. 여러분. 추천 한번 눌러 주세요. 진짜 구락 아니고 이거 역 설계 제대로 했어, 지금. 설계 제대로 했어. 나는 세 개잖아. 나는 세 개짜리고 차는 한 개짜리잖아. 콩 하나 아. 한 점 더 놔주면 되지 뭐 다이다. 왔어. 이거. 어? 아. 이거 지면은 진짜 병신된다. 이거 지면 완전 병신돼. 이거 지면은 그림이 이상해져. 이거 지면 진짜 그림이 이상해져. 이겨야 돼, 무조건. 자신 있습니까? 야, 이거 완전 개집사야. 자신 있습니까? 네. 아, 화이팅! 화이팅! 자. 야. 룰하고 타이틀 확실히 적어라. 또 뭐 자기는 순댓국만 사기로 했다고 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예? 그죠? 아.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굴복하는 저희 대한민국. 예? 승부의. 그쵸? 승부에 그 여전하지 않고 졌을 때 쿨하게 상대방한테 웃으면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문화. 자, 1점. 포지션 괜찮아요. 얘가 이만큼 돼 있으면 괜찮은데 딱 붙지만 않으면 돼. 어, 이 정도면 괜찮아. 짧게 칠 데가 없네. 아, 잠깐만, 알았어요. 그 술까지 사는 거지? 술까지, 소주까지 사는 거잖아, 그지? 빨리 얘기야, 치지 마봐. 어? 사는 거지? 막 웃고 있어. 걸렸어, 그러고 있어, 지금. 야, 나이스! 자, 2점. 아. 조검님 후원 4,000원 땡 큐쌉쌉이오스. 9,000원짜리 순댓국. 9,000원짜리 순댓국. 아, 소주 한 병과 보탬이다. 크크크 두께씨. 두께씨가 마치 졌다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아.
자,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주말이 아니면은 3시까지만 방송하는 거예요. 내일 출근들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방송하는 겁니다. 이거 안 들어간다. 와. 아, 방제, 방제. 아, 예. 순댓국 엎어쓰기. 아, 두께 시작과 봤죠? 그거 그 표정 봤죠? 개나리, 개나리. 감았다고 좋아하는 그 표정 봤죠, 여러분? 자기는 세 그릇 걸렸는데, 야, 쟤 바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두께 형 표정 봤죠? 감은 거야, 감은 거야. 아, 지금 방금 거 못 봤어요. 자, 우라를 치는데 키스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지. 키스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원 쿠션 꺾여서 날라올 때 여기서 키스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키스 나잖아. 저게 빠질 수도 있는데 키스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생각보다 키스는 많이 날 수 있는 확률이에요. 왜냐면 저렇게 라인 걸쳐져 있는데 공 하나의 크기가 그 6cm잖아요. 적게 잡아도 6.1cm인데 18cm라는 이 큰 18cm 이 안에서 18cm끼리 부닥치기 때문에 키스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럭잉 에우럭님 별풍선 10개 땡 큐쌉쌉. 우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착하신 분 같아요. 순댓국 전부 사드리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두께씨 착하신 분 같아요. 순댓국 전부 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예, 착하죠. 예, 착하죠. 예. 착한 거하고 돈 안 쓰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예. 착한 거하고 돈 안 쓰는 거는 별개예요. 아. 나 4대0 더블 치겠죠. 원쿠션 쳐서 여기까지 갖다 놓으면은 더 위에나 이거 갖다 놓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일단 내리막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기 내려놓으면은 저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되는 겁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 끝나면은 그 클레어 형 자꾸 늘어질지도 몰라요, 또. 예? 클레어 형 자꾸 늘어질지도 몰라. 자, 1접구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두께를 쓰면서, 그쵸. 내려가더라도 혹시나 내릴 거야. 그러면은 옆쪽에 갖다 붙였을 때 내고 치는 거고. 더 두꺼운 두께를 쓸 수 있, 1접구가 더 내려가 있어. 지금 뭐 여기보다 더 내려가 있으면은 두껍게 쳐서 못 내려가게끔 하는 거고. 예, 개나리는 그 4차 대회 왕중왕전은 아니고 본선 우승자예요. 4차 대회 우승자. 그래서 왕중왕전에 진출했습니다. 야, 아유, 안 맞았다. 두께 씨는 뭐 내일까지 방송할지도 몰라요. 누가 하나 올 때마다 오시라고. 우리 순댓국 내기 하자고. 또 졌어. 그럼 다른 사람 오면 오라고. 순댓국 내기 하자고. 계속 할지도 몰라요. 아까 한 30명 먹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 30명 먹을지도 몰라. 자, 힘이 없죠? 공이 늙었네. 지쳤어, 오늘. 지쳤어, 지쳤어.
어, 클레어 형 상박 풀고 있어야 돼, 지금. 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공은 별로 칠 건이 없는데, 왼쪽으로 치면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런, 뱀샷을 이용해서 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키스가 또 걸려있기도 해요. 얘가 내려가다가, 여기서 또 내공하고, 일적구하고 키스가 날 수도 있어요. 얇게, 아, 이거 쳤구나. 지렸다. 여기서, 과연 내려갈까요? 얍! 아, 나이스! 계속 묶고 더블로 가는 거지. 두께씨는 그냥 묶고 더블은 아니고 더블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묶고 한 그릇 더 가. 자, 그 묶고 한 그릇 더 가러 가는 거죠. 자, 코너 깊숙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휘면서 약간. 아이고. 참부터 너무 얇은 면을 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두꺼운 두께를 그려갈 수가 없는데 저렇게 뚫고 나가는 관통샷 같은 느낌이죠, 저런 게. 저런 감을 많이 키우셔야 되겠죠. 자, 이거 좋습니다. 공 하나 왔어요. 편하게 두툼한 두께 쳐도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갈까요? 여기 가죠? 회전 다 주고 치면은 휜대한만 하면은 맞아 있는 공이죠. 너무 세게만 안 치면 돼요. 야, 근데 이거는 지금 야, 너무 죽여치기가 됐어. 여기서 처음부터 너무 핑퉁이 나와버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짧게 빠지는 거예요. 조금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나가면 되는데 저렇게 빠진다는 이유가 뭐냐? 오른손에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저 뭐 7대 0이야 벌써? 아이고 그렇지. 야 좋습니다. 개나리 8대 0. 아 아 확대해주고 싶다. 예? 여러분 두께씨 방송 시작할 때 이 모습을 보고 싶죠 여러분? 두께씨 시작할 때 이 모습. 자, 오늘 별풍선 100개 미션 있고요. 예? 귤박스 3개 있고요. 아, 나이스. 예, LED 램프 있고요. 조니 워커 블루 있고요. 방어 있고요. 별풍선 1000개 있고요. 시작할 때 이 표정을 보고 싶다. 예? 그때 그 해맑은 표정 어디 갔어? 아, 우리 두께씨 그러잖아. 아, 나이스, 10대요. 예? 우리 두께씨 맨날 방송 시작할 때, 우리 해맑은 웃음으로. 300개 있고요, 200개 있고요, LED 램프 있고요. 해커야, 나 이렇게 미션 이렇게 받았다? 되게 좋아하잖아. 아. 카시도님 별풍선 40개 땡큐 쌉싸비오스. 어, 카시도님 별풍선 40개 주시면서 응? 팬클럽 되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 자 10대 0 야, 난 두께씨가 최고 웃긴 게 뭐 하자 그러면 나 안 해. 나 내가 불리하잖아. 나 안 해. 이럴 때가 잘 웃겨. 안 그러세요? 여러분? 난 그때가 제일 웃겨요. 끝나고 나서 룰 바꿀 때 웃긴 게 아니라 그 전에 나 안 해. 이럴 때가 제일 웃겨요. 아. 자, 짱꼴라를 친다는 얘기죠, 이거를. 비켜치기, 원쿠션, 회전 말 살려서 투쿠션, 쓰리쿠션. 자, 회전 많이 살려야 됩니다, 많이. 아, 밀어서 가기에는 조금 타이밍이 쉽지가 않았죠. 아이고 우리 두께씨 한번 틀어 드릴게요.
이 게임을 지러 지면 순댓국을 사러 가야 됩니다. 오늘도 저는 또 졌네요. 저는 왜 하면 맨날 지는 걸까요? 요즘에 죽방은 맨날 내가 당구는 내가 최고 많이 치는데 왜 나는 얘네들보다 당구를 못 칠까요? 저도 당구를 잘 치고 싶은데 왜 얘네들보다 못 칠까요? 갑자기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또빠가 어서와 빨리와 나랑 순댓국 내기하자. 또빠가 빨리와 또빠가 너밖에 없어. 네가 있으면 난 순댓국 안 살 수 있을 것 같아. 또빠가 다시 와주면 안 되겠니, 토빠가? 야, 도대체 1점을 언제 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두께씨 1점 치는 걸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예?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야 내가 게이득 아니야? 야 나는 세 그릇을 사야 되는데 야 쟤 개나리 나한테 감긴 거야. 제대로 감은 나 제대로 감은 거지? 응? 굉장히 좋아했던 그 두께씨 어디 갔습니까 지금?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감았다고 좋아했던 우리 두께씨 어디 갔어요? 그래 두께야 언제까지 못 치겠냐? 가자 두께야. 분위기 전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두께씨 저력 있잖아. 응?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세웠다. 아 수비 옆. 야 안된다. 제가 대회전 선호하지 않는다고요? 아닌데 저요? 처음 친 건 중학교부터 쳤고요. 그러니까요 조검님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3시까지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주말이고 해서 가는 거예요. 예 저보다 2cm 커요. 185예요 186인가 온가. 그래 그냥 순댓국 하나 계속 사주면 되지 뭐. 거기서 안 사준다고 한번 하자고 가물라고 두께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그 제가 당구장을 올해 초에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주방을 낮춰서 쳤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두께씨가 처음으로 죽방을 치러 돌아다닌 게 저희 당구장 올해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와갖고는 잘 칩니다. 막 100알도 이기고 막 780알도 항상 이기고 스타트를 해요. 근데 끝날 때 되면요 진짜 거짓말같이 맨날 한 알 두 알 남아요. 한 알 두 알 진짜 야 나 오늘도 한 알 이겼어. 오늘도 두 알 이겼어. 진짜로 거짓말같이 그렇게만 돼요. 끝에 가면 후반부에 많이 약하더라고. 어, 이 철준이 형이에요. 철준이 형, 야 진짜 오랜만이네. 철준이 형, 그 제가 아는 철준이 형 맞죠? 아, 두께 형 예상 변명, 예상 변명 뭐 아 새벽 되면은 못 치는데 그것도 진짜 근데 그 이유 중엔 한 가지 이유가 맞아요. 핑계 중에 한 가지 핑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고갈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 테이블 새벽에 되면 새벽에는 당구 못 치겠다 이 새벽에가 좀 안 맞네 이 얘기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집중력, 테이블의 변화, 오늘 낮에 쳤던 거랑 변화,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전에 제가 주방 한참 많이 쳤을 때 하루 치면 막 20시간, 30시간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 누구도 20시간을 잘 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만약에 20시간 계속 잘 친다고 그러면 그분이랑 치겠나요, 여러분? 치겠나요? 20시간 하루 연중을 잘 치면 치겠나요? 아무리 잘 치는 사람을 데리고 와도 만약에 20시간 치죠? 이 중에 서 있는 타임이 한 4시간 정도는 서 있어요. 4시간에서 6시간. 나머지 나르는 시간이 그러니까 타임으로 정할게요. 타임으로 정할 얘기를 해볼게요. 10타임 중에 10타임이면 20시간입니다. 그 중에 2타임은 한 서 있고 한 5타임은 그저 그렇게 치고 3타임 나르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잘 치는 겁니다. 자기가 한 번이라도 나르는 타임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집중력, 당구는 집중력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아무리 잘 치는 분이 와도 20시간 내내 잘 치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이게 각 죽방 같은 경우는 각수가 많으니까 막 10명 쳐 10타임 내내 공이 잘 받는다는 보장이 어딨어. 공받기 싸움이지 그때 10명 되면은. 근데 1대1은 또 약간 얘기가 약간 틀려지는데 아무래도 기복이 줄어들겠죠. 계속적으로 감이 살아있으니까. 이러면서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공이 이렇게 풀리면서. 자, 2점 남고요. 진짜 또박이 형님밖에 안 계세요. 또박이 형님 지금 순댓국을 당달령 저 두께씨 셋이 쳐갖고 졌거든요. 두께 형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어퍼스기 묻고 한겨를 떠러 간 거예요. 지금 멘탈 강한 거죠. 근데 또박이 형밖에 없어. 내가 볼 때 이게 사람이 클레어 형 아니면은 아, 아까 그 좋아하던, 감았다고 좋아하던 두께씨 어디 갔냐고! 아. 돈은 돈 다려 쓰고 모양 봐주고. 그 말이 정답이네, 여러분. 네? 그죠? 네, 서울로 다시 와서 순댓국 내기 한번 하고 감기고 가세요. 아. 자, 저 사이로 빠질 것 같네요. 한 명만 걸리면 된다 이거죠, 지금. 계속 묶고 따블로 가는 거지, 자기는. 묶고 한 그릇 더러 가는 거야. 묶고 한 그릇 더. 또 한 맞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까 전에 낮에 쳐갖고는 절대 이게 짧게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감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테이블이 조금 더 짧아졌을 때, 근데 저게 이제 사이즈가 올라갈수록 저 조절을 할수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테이블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 변화를 잡아내는 게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두께씨도 나중에 가면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은 더 잘 쳐주겠죠. 당구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느는 거예요. 어? 거의 끝난 듯? 거의 끝난 듯? 아, 빠졌다. 예, 15-2. 테이블 이름이 유레카 신형입니다, 유레카. 아, 나이스. 예, 저 나이 많아요. 내일 모레 마흔이에요. 죄송합니다, 형님들. 근데 적은 거 아니잖아. 그렇다고 또, 요즘 나이로 또 많다고도 할 수도 없고. 요즘 나이라고 하기에는 또 꼰대 같으니까. 요즘 좀 젊어졌잖아요, 다들.
야, 좋아. 16대 4 후구까지 있어. 여기서 10점짜리 한번 치면 돼. 그렇지. 야, 이게 짧어? 와, 진짜 대박이다. 지금 회전 많이 좋던데. 와, 저게 짧다 진짜. 야, 저 각도에서 저런 인베라베 짧게 빠지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아니 약간 두께씨 아까 전에 퀴즐이 회전을 많이 먹어서 핑핑 퉁이 나올 수 있는 퀴즐이기는 했어요. 부드럽지는 못한 건 사실이야. 그래도 저렇게 플러스 각도에서 저거는 웬만하면 맞아주거든요. 웬만하면 맞아줘요. 아 지금 테이블 새벽 되면 이게 딱딱해져서 그러는데 웬만하면 맞아줘요. 그러니까 당점을 내렸기 때문에 한번 꺾였다가 내공이 회전 핑핑 라스트에서 퉁 먹는다 그런 타법이긴 했어요. 그래도 투쿠션에서 들어가는 각도가 있어서 나올 법도 했는데 나올 법한 것보다는 거의 뭐 들어가죠. 거의 뭐. 아 나이스. 16대7 후구도 있다. 두께 봐 한번 보여주자 저력을. 버드랍게 아직도님 버드랍게 치시면 됩니다. 버드랍게. 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두께형 그건 아닌 것 같아. 키스 날 것 같은데 막 키스 빠지면 있었구나. 충분히 있었구나. 아 나 진짜 가야죠. 빠밤님 더 한 경기 보고 싶은데 저희도 지쳤어요 지금. 밥 먹으러 가야죠. 7시에 짬뽕 한 그릇 먹고 지금까지 한 끼도 못 먹었어요. 후구가 있어요, 후구가. 지금 진짜로 여기서 한 3점 한번 치고 공타 한번 나오고 2점 한번 치면 12점이잖아. 후구 때 3점 치면 돼. 후구 있기로 하고 한 게임이에요. 해커 찬스. 야, 해커 찬스 있으면 지금 한 끼에 끝내줄 수도 있지. 좋다! 야 여기서 또 셋복이 따릅니다. 지금 예 7시에 짬뽕 한 그릇 먹었는데 말 이렇게 하면은 되게 배고파요. 일부러 밥 먹으려고 전부터 저 초코파이도 안 먹고 있었는데 먹을까 그랬네. 자 지금 좋아요. 런 좋아요. 자 여기 키스만 안 나면 돼. 안 나! 야! 야 진짜 그런 키스 한두 번 내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 예, 철준이 알겠습니다. 저가의 큐, 고가의 큐. 아무래도 나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죠. 근데요, 저렴한 거 치셔도 충분히 잘 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깊숙이. 아이고. 야, 이렇게 회전 잘 빼서. 아씨, 꺾였어. 야, 카시돈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자, 오마오시 회전 빼고, 부드럽게 회전을 안 주기 때문에 이건 두께 맞추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두께가 회전을 안 주고 치는 거기 때문에, 아, 진짜 아깝다. 이런 각도라도 회전을 안 주고 치는 거는 두께 치기가 쉬워요. 예, 이조님, 제가 뭐, 못 치지는 않죠. 개나리보다 못 치지는 않죠. 개나리도 잘 치죠. 자, 코너 기술 이거 끝났어요, 여러분. 뭐, 빠질 수가 없게. 빠른 속도로 들어가서 코너 쫙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이거는 거의 못 칠 수가 없어. 저, 이렇게 안 맞더라도 이 안에서 빠딱 써갖고 안 맞는 이상은 맞을 수가 없다. 밥 먹고 가서 자야죠. 자, 끝났습니다. 두께씨가, 7점을 쳐야 됩니다. 7점.
야, 포지션을 기가 막히게 쳤다. 월드 클래스처럼 쳤네. 아, 좋아요. 두께씨 이건 쳐. 여기서 내 공이 먼저 제껴서 이 공을 잘 칩니다. 두께씨가 한 여기서 25까지도 가능해. 두껍게. 얇게는 아니네 보니까. 짧네. 아유, 지금 저런 느린 속도로는 핑퉁이 너무 나와버리니까. 아, 자 여기서 두께씨 수고했어요. 아깝네. 마지막 7점 쳤으면은 승부치고 갈 수 있었는데. 학구야 무모하셨어야 하는데. 아니지, 그게 학구를 쳐야 되는데 형 스피드를 좀 살려야지. 내게 빨리 나가야 된다고? 양빵이잖아. 양빵이어서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문 대면서 나가니까 확실하게 쫑이 나 내 공도 느리고 일적구는 앞에서 숏발로로 스피드만 살짝 붙여주면 되잖아. 패배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뭐. 아, 순댓국밥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순댓국 좋아한다 손. 왜? 아, 순댓국 좋아하는 사람. 야, 형 진짜 솔직하게 지금 클레어 형이랑 치면 이길 수는 있지. 클레어 형하고는 안 쳐. 아, 안 칠 건데. 근데 물어보는 거야. 늦어서 가야 돼. 먹어 있어. 어? 손 똥박아 한 김 치자. 내가 지금 데리고 원주로 갈게. 아, 원주로 갈게. 원주로 갈게. 원주에서 순댓국밥 24시간 있지. 문 열어놔.